아, 정말 반갑습니다. 서지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그 즐거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박수를 치시고 웃음을 많이 웃으시다 보면은 정말 있던 병도 사라지지 않을까, 저희 의사들이 참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안과 관련해서 백내장과 노안수술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강의를 드리는데, 이 강의를 물론 이제 백내장, 노안수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안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질환이 왜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간단한 또 질문 시간을 가져서 필요한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고, 저희 병원은 이제 현대백화점 옆에 저희 자습기 주차장 바로 옆에 4층에 저희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이려면 자동차가 만약에 잘 굴러가려면은 핸들도 좋아야 되고 기름도 맞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바퀴 뭐 브레이크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눈은 이제 카메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물체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상이 맺으려면은, 눈도 마찬가지로 뭔가 물체가 들어와서 상이 맺으려면은 여러 가지가 다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좋은데 저건 안 좋다. 그래서 사람 시력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눈의 구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눈의 구조는 맨 바깥쪽에 요 자리가 맨 바깥쪽에 각막이라고 불러요. 각막. 그래서 여기에 빛이 깨끗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빛이 통과해 들어오면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요 자리가 눈 안에 안경 렌즈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수정체라고 부릅니다. 수정체. 그래서 수정체를 이렇게 통과해서 쭉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망막이라고 있습니다. 망막. 망막이 이제 카메라로 치면 필름 자리에요. 요 뒤에를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다 망막이에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면 황반변성이 뭐냐면, 망막의 한 가운데 부분이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황반 부분에 손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필름의 한 가운데가 손상되니까 그런 것도 좀 병이 된다 이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에서 뭔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상을 이제 인식을 했으면 뇌로 이거를 쏴줘서 내가 이게 보인다라고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게 시신경입니다. 이게 주는 쉽게 얘기하면 케이블 같은 건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각막도 깨끗해야 되고 수정체도 깨끗해야 되고, 빛이 깨끗하게 들어오면 망막이 깨끗한 상을 잘 맺어야 되고 시신경도 좋아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잘 안 보이는 증상을 겪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이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생각해서 각막, 수정체, 그리고 망막, 그리고 시신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안과도 다들 세부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녹내장이 전문인 선생님, 망막이 전문인 선생님 나눠져 있는 거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크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각막 쪽이 맨 바깥쪽에 있는 각막 쪽이 안 좋은 분들이다 그러면은 흔히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이 나는 좀 흑여 보이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각막 쪽에 뭔가 물이 매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노안이 왔다 또는 백내장이 왔다 그런 거는 이 수정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정체. 그래서 이게 이제 깨끗하게 빛이 못 들어오는 것이고, 황반변성이다 그러면은 망막의 문제, 녹내장이다 그러면 시신경의 문제, 각각 문제가 다르고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게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각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표면에 각막이 물론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아주 어렸을 때 뭐 좀 힘들게 사시던 시절에 도라곰에 감염이 되어서 잘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게 트라코마라는 예전에 그런 세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균이 각막에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각막 자체에 혼탁을 일으켜가지고 맨 바깥쪽에는 창문이 잘 이렇게 뿌옇게 바뀐 거예요. 우리 굉장히 투명한 창문이어야 되는데 눈의 검은 동자, 밖에서 보시면 검은 동자가 각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그런 식으로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흔한 경우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각막이라는 데가 눈꺼풀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이 매끈한 눈물막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앞에 매끈하게 있어야지 아무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눈물이 좀 모자라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좀 따갑고 시리고 이런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리어리하게 보이고 침침하고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안구 건조증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자동차 압류기에도 눈물막이 매끈하게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물이 있고 어디는 물이 없고 그러면은 약간 앞니가 어리어리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이 선명하게 잘 보이려면 우선 건조증이 없이 앞에 눈물막이 매끈해야 된다. 그건 각막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게 충분히 많고 눈물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이 없는 눈 같은 경우에는 내 눈에 눈물이 있다 없다를 잘 못 느껴요. 근데 내가 눈물이 어떤 때는 나고 어떤 때는 안 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때는 어리어리하게 보이고 특히 아침에는 잘 보이는데 오후에 난 잘 안 보인다라든가 그런 하루 중에 잘 보인 때라고 안 보인 때라고 이런 증상은 대부분 이 각막에서 발생하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눈 안쪽에 있는 뭐 백내장, 뭐 황반변성, 녹내장 이런 병들은 아침에 좋고 저녁에 좋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한 번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이는 것이지 어떤 때는 좋고 내가 전날 뭐 컴퓨터를 많이 보고 잠을 잘 못 잤더니 잘 안 보이더라 그런 거는 대부분 건조증과 관련된 증상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교정하느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인공눈물 같은 거 열심히 넣으시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잘 안 되면은 다른 원인들이 또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원인을 확인을 받으시고 맞춰서 인공눈물 제제도 많이 있으니까 약도 좀 쓰고 그렇게 좀 조절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앞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 결막염, 눈꺼풀 염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구 건조로 인한 시력의 질저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백내장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젊은 분들인데 나 노화 나이냐 가까워 잘 안 보인다. 그럼 왜 잘 안 보이냐면 뭘 오래 보고 있으면은 이게 눈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눈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는 물이 있고 물이 없고 그런데 이게 어리어리 마치 물 맞은 것처럼 이렇게 상이 흐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정하시는 게 뭐 내가 노안이 왔으니까 노안 수술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이런 다른 원인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먼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막이 보면은 눈이 이렇게 충혈된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알레르기 같은 것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눈이 이렇게 충혈돼서 이렇게 벌겋게 돼 있는 것들이 좀 자주 되시는 분들은 눈 표면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전형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난 눈이 가장 뻑뻑하다라는 분들은 결막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그 뭐 틀린 경우도 대부분은 나는 오후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눈이 말라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고 나는 아침에 제일 뻑뻑해요 라는 분들은 결막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공눈물 백날 써봐야 잘 안 나와요. 건조하다고해서 인공눈물 열심히 써봤는데 나 왜 안 났냐. 결막이 안 좋은 분들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많이 말라서 문제가 되는 분들 같다 그러면은 보습제 바르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피부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뭔가 벌겋게 돼 있으면은 거기는 뭐 보습제 발라줘가지고 잘 안 낫는 거예요. 요거는 약을 좀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꺼풀 염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눈꺼풀이 물론 이제 쌍꺼풀도 있고 예쁘라고 있는 것도 뭐 물론 그것도 맞는데 눈꺼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그 사람이 한 5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이게 돼 있어요. 깜빡깜빡하게 돼 있습니다. 깜빡깜빡 하시면은 이게 그 눈물을 앞에 발라줘요. 발랐다가 다시 뜨면은 한 3, 4초 정도 지나면은 눈물이 슬슬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깜빡깜빡 하면서 눈이 계속 보습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위에 보면은 이게 기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름들이. 참 신기하게 눈물이 나오고 밖에 기름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눈이 이제 윤활유 같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름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눈꺼풀 안에. 근데 이제 저 자리에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게 그 눈 화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문제가 되죠. 근데 제일 문제는 거기다가 문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속눈썹 나오는 라인이잖아요. 근데 요 자리에다가 문신으로 이렇게 까맣게 때려 넣으면은 기름이 나오는 출구를 가서 막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좀 이렇게 그냥 야매로 이렇게 좀 문신하시는 분들 중에서 눈꺼풀이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싶은데 나 눈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나 오후 되면 눈이 피곤해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눈꺼풀 염증이 있는 분들은 제일 좋은 게 뭐냐 물론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뜨거운 손으로 찜질을 자주 하시면 좋아요. 뭐 무슨 눈 안쪽 찜질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요거예요. 요게 기름 성분이니까 열을 가하면 약간 녹아 나와요. 그래서 기름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눈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난 찜질하면 눈이 유난히 편한 것 같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거에 의한 영향이 많다면은 찜질에 좀 저희가 이제 가서 찜질 많이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분은 찜질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면에 뭐 눈꺼풀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또는 뭐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포함된 것인데 이제 수정체 부분입니다. 눈 안에 이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수술하니까 많이 보죠. 저희는 네, 실제로는 보실 일이 없겠지만은 눈 안에 이 렌즈가 그 안경알 같은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하시게 되면은 백내장이라는 건 이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관절도 어디 뭐 TV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약간 좀 다르면 하얗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는 투명해야 되는 것인데 약간 허옇게 바뀌면서 불투명 안경처럼 약간 바뀌게 돼요.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백내장이 생기면 이게 뿌옇게 되면서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갈 때 중간에 뿌연 걸 거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유리 낀 것처럼 잘 안 보인다 하는 증상이 예, 백내장이 되겠고 이게 수정체의 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변성이 된다. 그래서 약간 뿌옇게 바뀐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계속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나빠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가장 흔하게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좀 빨리 나빠질 편이고요.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뭐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 끼라고 하는 주요 원인이 이제 백내장 빨리 생길까봐.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다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거 투명해야 되는데 눈 안에 이제 제가 안쪽을 보면은 이게 뿌하얗게 바뀌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로 빛이 눈에 다른 구멍이 없어요. 눈에 이리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뿌옇게 돼 있으면은 요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저걸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은 요거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렌즈를 집어넣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백내장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뿌옇게 보입니다. 뿌옇게. 그래서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이제 눈 안에 안경알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안경알에 변성이 생기는 거니까 저게 도수가 바뀌어요. 안경 도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겹쳐 보이고 밝은 곳에서 좀 더 잘 안 보인다 이것도 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안은 뭐냐? 노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백내장의 전 단계가 노안입니다. 그래서 이 노안이라는 건 원래 이제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그 뭐 요즘 그 휴대폰 카메라 같은 거는 이렇게 대충 살짝 누르면 초점을 딱딱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원래 수정체의 기능이에요. 수정체가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멀리도 초점을 맞춰주고 가까운도 초점을 맞춰주고 이렇게 딱딱 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수정체거든요. 근데 이 보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게 노안입니다. 노안이에요. 그래서 이 노안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안경을 썼을 때는 나는 먼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거는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안경 원래 안 쓰시던 분들도 가까운 거는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먼 거는 잘 보인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좀 잘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딘가는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가 거리에 따라서 잘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거는 노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눈이 나는 피곤하고 침침하고 심해졌어요는 그거는 노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노안 그러면은 뭐 늘 노자 눈 안자 그러니까 눈이 다 노화돼서 생기는 증상을 총칭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노안 또는 뭐 노안 수술의 대상 이런 분들은 이제 어디를 잘 보이고 어디는 잘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노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안이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게 되죠. 떨어뜨려 놓고 가까운 거가 잘 안 보니까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지 이게 뭐가 보입니다. 가까운 대로 초점을 당길 수가 없어요. 가까운 게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돋보기 같은 것도 그 쓰시는 분들도 노안이 점점 진행할수록 돋보기를 코에 걸고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안경을 이렇게 내 눈하고 안경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경의 도수가 달라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코에 걸고 본다는 것은 눈하고 떨어뜨려 놓고 볼수록 가까운 게 좀 더 보이시니까 코에 걸고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존의 겉보기를 맞췄을 때에 비해서 노안이 더 심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안은 주로 40대 중반에 집중적으로 생깁니다. 노안은 그러니까 많이 생기는 시기가 있고 30대에 노안이 생기는 사람도 있느냐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본다든가 컴퓨터 많이 본다든가 또는 건조한 데서 일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생기는 다른 증상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40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50대 중반대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는 게 그게 노안이에요. 근데 60대 때 나빠지는 건 주로 백내장이고요. 노안이 생기면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 그래서 근거리 작업이 어려워진다. 가까운 걸 보시는 게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도 가까운 걸 오래 보고 있는 것도 힘듭니다. 눈이 빨리 피로해지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보려는 대상이 멀어지면은 보이는 것 같다. 떨어뜨려 놓고 보면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노안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노안이 좀 빨리 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느냐? 사실 별로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는 그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좋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유산소 운동을 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유산소 운동이 제일 안 되는 거에 가장 심한 예가 당뇨로 넘어간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그 무슨 활성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돼가지고 노안, 백내장이 좀 빨리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자외선 피하는 거 그리고 용접 같은 걸 너무 많이 하신다는 그렇게 뭔가 직접적인 센 빛의 자극을 받아서 그 단백질이 전송되는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코스를 밟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안이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고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그거는 그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TV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안을 예방하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까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TV의 병폐인데 저희 MBC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 근데 이제 그 뭐 TV에 나오는 이제 그 의사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노안을 예방하는 눈 운동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운동법은 이제 뭐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러면은 수정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운동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가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노안이 억제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손을 비벼가지고 뜨거운 걸 이렇게 막 눈을 누른다든가 박수를 열심히 치고 눈을 좀 누른다든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가해지면 아까 눈꺼풀 염증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눈이 편안해지고 좀 잘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걸 좀 좋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이지 실제로 눈 안에 있는 백내장 노안 이게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빛이 들어와서 깨끗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망막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황반변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황반변성이 왜 많아졌냐면 사실은 수명이 길어져서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왜냐면 황반변성은 대표적인 70대에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황반변성은 조금 타입이 달라요. 근데 이게 60대 후반부터 생기는 황반변성이 실제로는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황반변성이 많이 생기는 거는 요 뒤쪽에 망막 쪽이 조금씩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근육도 조금씩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이런 것처럼 그 자리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것과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많이 실제로 있는데 이렇게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망막병증이 눈에는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이 있으면 눈 검진 받아보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는 안과 의사 찾아가서 망막검사 받아보라는 뜻이에요. 원래 당뇨가 있으시면 눈, 발, 심장 이렇게 네 군데 많이 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눈 검진을 상태에 따라서 뭐 아주 최소한 1년이라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받아서 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뇨 치료랑 같이 눈 치료를 받아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당뇨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안과에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드린 병들이 다 그렇지만 시기를 놓치면 좀 어려워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조금 어려워요. 망가지기 전에 미리 막으면 우리가 약을 해줄 수 있는데 잘 안 돼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황반변성은 이게 뭐 어떻게 생겼냐면 눈 안에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망막 사진이에요. 이런 거 보신 적들 있으시죠? 근데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누렇게 뭐가 좀 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황반변성이 심해지면 이렇게 뭔가 벌겋게 약간 색깔이 뭔가 바뀌어요. 정상은 이런데 뭔가 이런 진행이 된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일자로 단층으로 싹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세포라인이고 여기가 벽벽의 밑에 있는 라인이. 그래서 이 세포라인이 세포들이 하나씩 쭉 줄지어서 아주 촘촘하게 있으니까 이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단층으로 찍어보면은. 그래서 저기에 있는 게 뭐 들어보셨나요? 뭐 간상세포, 뭐 원추세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줄지어서 있는 모양이 이런 거예요. 근데 밑에 이렇게 껴들어오면은 이 밑에 벽벽이 막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이렇게 바뀌면서 안에 있는 필름 자체가 약간 우그러져요. 카메라 치면 필름이 우그러지는 게 황반변성이에요. 그래서 우그러지다가 못해서 균열에 가서 깨지면 물이 차고 피가 차고 이렇게 약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잘 손상이 돼서 힘들어지는 것. 이게 이제 황반변성인데 다른 뭐 저희가 그 건조증, 백내장 이런 병들은 수술할 거리는 사실은 요즘에는 깨끗하게 잘 나와요. 뭐 물론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 침침하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황반변성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게 진행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손상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정기적으로 검진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끼가 있다 그러면은 검진 가격을 좀 짧게 해서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중간중간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건 보면 좋다 저건 보면 좋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크게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하여튼 뭐 내가 건강하게 더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라도 더 체크를 해봐가지고 빨리 찾아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다른 뭐 건조증 이런 거야 뭐 그냥 좀 불편하고 많은 건데 요거는 황반변성과 녹내장 같은 거는 시기를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을 아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반변성은 필름이 찌그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렇게 선명하게 남산타워가 보여야 되는데 필름이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져 보이고 피나면을 가려보니까 꺼멓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는 보이고 어디는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황반변성이에요. 내가 한눈을 가리고 봤을 때 어디는 보이고 어디는 안 보인다. 그러면은 황반변성이에요. 그러니까 백내장 같은 거 있으면 어디는 보이고 어디는 안 보인다.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부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보이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망막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뭐 하여튼 검진을 잘 받으세요. 당뇨망막병증은 진행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당뇨이신 분들이 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젊은 시절부터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오는 당뇨이신 분들은 또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뭐 그분의 인생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좀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약도 잘 안 드시고 본인만의 치료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조절이 잘 안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당을 좀 낮춰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 것은 이걸 잘 상의하셔가지고 당 조절을 낮추시는 거 좀 더 뭐 본인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절을 좀 잘 하시고 그러니까 당뇨는 일단 진단되시면 잘 조절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잘 하시고 안과도 와서 중간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녹내장인데 녹내장도 뭐 걱정들이 많으시죠. 녹내장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전 인구의 한 많으면 10% 정도까지 녹내장이 의심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80세 정도, 70세 정도 됐다고 봤었을 때 한 10명에 한 명 정도 녹내장 끼가 조금은 있어요. 물론 심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녹내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녹내장은 시신경이 이제 뇌로 이제 상이 들어오면 뇌로 쏴주는 케이블에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게 녹내장이다. 그래서 녹내장이 이제 흔하게 안압이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녹내장이죠.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병의 특징은 이것도 좀 특이해요. 녹내장은 가운데는 잘 보이는데요. 주변부가 조금씩 좁아들어요. 그래서 이 녹내장에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녹내장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병이 있다 그러면은 말기가 될 때까지 본인이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증상이 있어요. 근데 녹내장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좁아지고 나서, 왜냐면 이게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 다 좁아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아 내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때쯤에는 이미 녹내장이 말기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녹내장이 본인의 자각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녹내장은 다를 수가 없고 그냥 와서 그냥 한 번씩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한 번씩 찍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다. 녹내장 수술 안 되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녹내장은 약을 써서 치료하는 병이지 수술은 약으로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먼저 하자고 한다. 그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수술이 그렇게 결과가 아주 깔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도 아주 심한 경우에 수술 먼저 권유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쓰면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게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언급을 좀 드리면 노안 수술과 백내장 수술 어떻게 차이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정체 자리를 제거하고 뿌옇게 된 걸 제거하고 새로운 렌즈를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새로운 렌즈를 넣어줘야 돼요. 렌즈를 삽입을 안 하면 안 보여요. 아니면 바깥쪽에 아주 엄청나게 두꺼운 안경, 본 적도 없는 아주 두꺼운 안경을 껴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 안에 넣는 거랑 이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눈 안에 넣는 거는 얇아도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눈 안에 렌즈를 넣어주어야 이게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렌즈를 본인한테 맞는 걸 딱 넣어주니까 안경 안 써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젊은 사람들한테 노안 수술 같은 것도 권유하게 되는 이유가 안경이 너무 두껍거나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들한테는 뭐 겸사겸사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렌즈를 넣는 게 백내장 수술인데 노안 수술은 이제 이게 그 렌즈가 조금 특수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게 이게 저희 안경도 다 초점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거 멀리 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 뭐 걸어가면서 한다든가 그러면 좀 안경이 좀 어지럽고 그럴 수가 있는데 눈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멀리 가까이 다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안 수술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에 렌즈가 이렇게 이런 식의 렌즈가 정말 조그만 렌즈가 눈에 들어가는 건데 몸 안에 뭐가 들어가지만 뱃속에 뭐가 들어가도 전 느낄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저런 렌즈를 넣으면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고 난 안경을 벗고 싶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노안 수술이든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은 저런 식으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내장 수술은 그냥 수술하고 나면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운 거 볼 때는 돋보기 좀 쓰셔야 되는 건데 노안 수술이랑 좀 겸사겸사 해서 나는 좀 다초점 렌즈를 이용한 수술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경 벗고도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이거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노안 수술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 겁니다. 누구나 노안 수술 받을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를테면 자동차로 치면 터보 엔진 같은 걸 달아주는 거죠. 사실은 눈 안에다가. 근데 만약에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핸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센 엔진이 들어가면 좀 기능이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눈 안에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또는 당뇨망막경증 여러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는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하고 뭐 아토피도 너무 심하고 이런 분들이다 그러면은 노안 수술 받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게 그 좀 병원들에 따라서 너무 이게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은 내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냐 하면서 온 병원을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노안 수술을 받는 게 좋지가 않다. 황반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반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노안 수술 한번 받으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눈 안에 들어간 렌즈가 이렇게 디자인이 좀 이렇게 약간 복잡한 렌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 때문에 눈이 약간 손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다초점 렌즈를 삽입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는 수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노안 수술하면 처음에는 잘 보여도 나중에는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흔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1번은 수술이 잘 됐고 눈에 큰 병이 없다고 봤었을 때 가장 흔하게 병원을 돌게 되는 원인은 건조증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건조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초자 렌즈라는 건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두 가지 빛을 약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눈의 표면에서 산란이 일어나게 되면 건조한 것 때문에 약간 좀 어리어리해 보이는 상 자체가 이미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다초점으로 나눴을 때 시력이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다초점, 노안 수술을 받고 나서는 약간 더 침침함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아침 저녁으로 좋았다 나빴다는 폭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노안 수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받기 전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안구 건조증이 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난시가 약간 남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의사도 수술 잘 됐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자꾸 생기느냐,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아주 또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시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조증이 잘 조절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상처나는 경우들도 많고 눈꺼풀 염증 때문에 다리끼 초기처럼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영양제 먹으면 좋냐? 눈 영양제는 나는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눈 영양제 먹으면 좋을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영양제 그 요즘 그런 거 있어요. 그 영양제도 종합 비타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 저희 의사들은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 비타민 너무 많이 광고도 많이 하니까 무조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특히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뭐 A, 비타민 A, D, E 이런 것들은 많이 드시게 되면 나중에 무슨 암의 위험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좀 특이한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제는 눈 영양제는 좀 이렇게 망막이 안 좋은 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망막 안 좋은 분들은 꼭 먹어야 되는 거고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은 드셔야 되는 거고 나는 뭐 다른 뭐 눈이 좀 자꾸 침침해지는 거 노안이 오는 것 같은데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냥 뭐 좋은 거 드세요. 다른 좋은 거 드세요. 어떤 영양소 마십니까? 루테인, 비타민 E, 오메가3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네,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질문 내용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있으시죠? 저는 예, 눈을 오른쪽 눈은 백내장 수술했고요. 네. 왼쪽 눈에 황광변선생인가 뭐 그게 있다고 이래가지고 수술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안 하고 무슨 선생님이 노란 알약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알약을 먹고 있는데 그게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해주신다 이러면서 알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유태 먹으면 진행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광변성이 있으신 거니까 예. 노란 알약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이제 눈 영양제 개념으로 주신 건데 예. 그게 이제 100% 막아주느냐 그건 아닌데 좀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더디게 해주는데 도움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한쪽 눈에 황광변성 있으시면은 백내장은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낫겠고, 예. 낫겠고 영양제는 꾸준히 드시는 게 낫겠고. 예. 나는 제가 2016년도 황광변성하고 백내장 때문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무슨 수술 받으셨어요? 황광우고 왼쪽 눈에. 황광우고 수술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 하면서 의사님이 그 백내장도 있다가 같이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보통 같이 합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게 좀 나중에 백내장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백내장은 한번 수술하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도 백내장은 진행 안 됩니까? 백내장은 더 진행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요, 울산에서 진료를, 눈 진료를 받았는데 한쪽 눈은 1.0이고 한쪽 눈은 0.5, 3인가 이랬대요. 그래서 왼쪽 눈에 백내장이 오고 있는 중인데 울산에서는 수술을 빨리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고 하겠다 했더니 서울에 가니까 백내장이 더 심하게 더 이상 올 때까지는 수술을 좀 지연했으면 좋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백내장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뿌옇게 돼야지 이게 백내장 수술을 하세요 라고 하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도 아까 단백질의 변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서히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망가져야 이걸 하는 게 좋냐는 거는 정확한 포인트는 없지만은 대략 의사들이 요 정도 되면은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백내장은 시간이 좀 흘러도 이렇게 좀 겁주시는 분들도 시간 너무 흐르면 뭐 2차적으로 녹내장이 생긴다고 이런 겁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아주 드물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너무 불편하고 잘 안 보인다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서시면 그때 수술을 하셔도 크게 늦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안 수술하고 하면 노안 수술은 네, 노안 수술은 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다른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다. 그러면은 그 수술한 후에 뭐 50년, 100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리 원장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다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선생님 어려우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 원장님께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